예, 지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38과 이 축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느냐 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적으로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지 지난번에 그걸 살펴보다 다 못했었는데 한번 제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가 없이 그런 어떤 이방 땅에 나그네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한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장소의 어떤 구애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울에 있든 목포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소에 그런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만이 아니라 또 토지 소산, 짐승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의식주에 대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5번 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어떤 사람은 복을 쫓아가도 복을 못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리 가면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저리 가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가는 그곳에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 가면 내가 그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걸 이제 제가 깨달았었어요. 요셉은 자기 집에 있을 때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거든.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돼.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곳에서도 또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나중에는 어때요?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나라와 민족, 그 애굽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기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구원했죠. 그리고 또 기근을 만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는 뭐 식당에 가든 어디 뭘 가든지 간에 아 내가 가면 그곳에 축복이 임한다, 이런 어떤 항상 제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복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내 앞에서 패하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원수와 대적들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 창고가 복을 받아서 거기에 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때로 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니까 창고인데, 지금은 여러분의 그 예금 통장, 저축 통장에 정말 이게 물질이 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면 어때요? 형통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다가 블레셋 땅에 머물렀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그런 복을 받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30배 복을 주세요, 60배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딱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제가 뭐 11조를 지금 얼마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 하고 있는데 뭐 100만 원을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50만 하는 걸 100만 한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아니면 매출을 하나님 올해 10억인데 내년에는 15억 아니면 20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기도가 흐지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100배로 부흥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재정의 100배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의 100배의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에 1년에 1,500억 정도 헌금이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재적이 85만 명인데 헌금이 1,500억 나온 것은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11조를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제발 11조 좀 해라. 11조로. 11조만 하면은 제대로 하면 그 85만 명이 몇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 헌금을 좀 이렇게 절기, 예를 들어 다음 주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인데 그분들은 특별 헌금을 이런 절기 때마다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이 나올 때는 1년에
한 6천억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 헌금을 안 해도 11조를 85만 명이 하면은 어마어마하니까. 왜? 거기는 막 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 재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저희 교회 재정을 현재보다 100배나 복을 주세요. 왜? 이삭이 그랬잖아요. 100배 복을. 그 100배 복을 주시면 어떨까?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00억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이제 생각 없이 처음에 하나님 10배 주세요가 아니라 100배 달라고 했는데, 아, 100배 주시면은 우리가 뭐 1년 예산이 1,000억도 넘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0개 교회 세우는 게 일도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달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을 주시고 사업의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늘 능을 주시고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그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의 부요와 풍성함을 주시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거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 그러면 그런 게 올라면 어떻게 돼? 여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100배 그 수확을 얻었잖아요. 100배. 근데 저는 이삭이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희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희귀해서 그때 우물을 파는 걸 가서 메꿔요. 그러면은 이삭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그거 놔둬가서 또 팝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물이 나와. 또 그러면 또 와서 또 그걸 빼앗고 또 흙으로 메꾸고 이렇게 또 그러면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럼 또 나와. 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파는 것마다 그게 뭡니까? 그 물이 거기서는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데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못하게 안 되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은 그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구나. 이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나도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난 주일날 설교가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데서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축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왕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이랬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막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뭘 방해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되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이삭에게 막 함부로 했던 그 엘리멜렉과 아비멜렉과 그 장군 비골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거 봤다. 우리 서로 화친을 하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게 여기는 이건 뭐냐면 번성하게 해주시는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것은 번성, 번영에 대한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를 번성하려고 하고 번영을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 내 소생으로 번성케 하며 또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죠. 소출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오. 네, 여기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이게 뭐냐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뭘 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기도 또 복을 주사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김영삼 정부 그 마지막 때 IMF를 경험했죠. 그때 98년입니까? 그때 IMF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국가가 한마디로 뭐냐면 외채 지불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IMF라고는 국제통화기금 그런 기구로부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돈을 이제 빌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재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IMF의 그런 통제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나 모두 이제 주권을 다 경제 주권을 그때 상실하게 된 거예요. 왜? 국가가 부도나가지고 그때 그러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건 민족적인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돈 빌리라고 사정 가고 어렵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사정하거나 막 꾸러 다니면서 이런 걸 하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차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승진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가 모든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가 다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밑에만 있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어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그분이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때하고는 거기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 아래에 있지만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사장님이 믿으면 다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굉장히 거기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장님들이 정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몇십 년 전에는 주일날 안 쉬는 직장이 많았는데 교회 가면 다 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 특별한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하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행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성경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어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는 들었잖아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 산상수훈이라고 있잖아요. 산상으로 되면 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모든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돼.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뭐를 좀 덧붙인다든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어떤 또 너무 극단에 치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네.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뭔가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구속받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을 믿어도 나중에 천천히 믿는다. 늙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걸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같이 1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돌을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그대로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지 그걸 안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했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생이 아니니까 아 말해놓고 아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이런 말 안 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으신대.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내 능력밖에 그런 일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 약속이 네가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전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거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갔니 너를 인도하며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최은호 목사님한테 야, 너 여기 국내 사역하지 말고 저 아프리카에 어디 가나나 봉고 같은 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 가나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지? 뭐 여러 가지 막 염려, 걱정 이런 게 이제 많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걸 순종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제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야, 엄청난 축복 받았네, 나도 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 믿음의 그릇은 준비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조그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건 못 받아. 감당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 시련을 주세요. 그 시련 가운데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성장하면 그만큼 또 축복을, 또 다시 더 성장하면 또 그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을 하려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종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왕 되신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은 어디서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관계로 할 때는 신랑과 신부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제 비유, 관계로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건 우리 생명으로 연결된 이런 관계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 이런 걸 가르쳐.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양이잖아. 양은 어떻게? 자기가 앞길을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갈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선한 목자를 만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주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이 정말 양이고 예수님 목자니까 나는 내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런 관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양이 난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리한테 잡혀서 먹고 잡혀 먹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서 그 보호 아래 있는 게 인도함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목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이런 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그랬잖아요. 다윗이 양을 쳤던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택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뭐냐면 밥상이 풍성한 밥상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목자로서 자기가 양을 쳐본 그런 사람. 아, 그런데 자기 영혼의 목자는 진짜 누군가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나의 목자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님이죠. 아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저희는 나를 따른다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야, 이게 뭔가 어디 제가 아무리 뭐 주석을 뒤져도 그 원어적인 의미 뭐 이런저런 해석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걸 해봤지만 아, 이게 경외한다는 게 뭐지? 아,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단어적 의미로는. 근데 하나님을 우러러 존중히 여기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가르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걸 이제 경외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뭐 아버지 무서워하는 자녀들 없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좀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할 것 때문에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런 위엄과 권위와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굉장한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우리는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한 이런 경외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외경심, 그분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은 예전에 너무 두려운 하나님, 옛날에는 심판의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만 하다가 이제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21세기 됐지만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또 강조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외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경향이 벌어지는데,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 천지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러러 그분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의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고아들을 많이 키울 때는 2,000명 넘게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러는데,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뭐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과 기도. 하나님, 이 아이들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원래 이 조지 뮬러가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가지고 아버지가 너 좋은 대학에 가라. 그런데 자기는 그 주님의 섬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학비를 대학 다닐 때 전혀 이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학비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아들이 많을 때인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고아들이 많을 때인데 그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말하면 숟가락 젓가락도 보내주시고 다 이런, 그래가지고 건물을 달라면 건물 주시고 나중에 이제 땅을 달라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땅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고아들이 2,000명 넘을 때 그걸 하려면 얼마나 또 학교를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나 좀 고아들을 봤는데 좀 후원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여튼 그런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 중국에 그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한테 돈을 보내고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런 일까지 하면서 그 고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거기 조지 밀러 책을 내가 전기를 읽다 보니까 어때요? 아, 조지 밀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은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 요한 웨슬리하고 같이 옥스퍼드를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조지 뮬러가 그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 성경을 100번 읽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101번째 읽을 때부터 조지 뮬러는 평생에 200번의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100번은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흉내를 내봤죠. 하나님. 그래가지고 제가 몇십 년 동안 무릎으로 기도할 때도 무릎 성경을 읽을 때도 무릎으로 하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그때는 무릎으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좀 무릎 좀 펴요.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무 몇십 년 동안 무릎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연골이 다 닳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근데 그때 이 성경 건축하려고 하기 전에 몸무게가 갑자기 좀 막 늘어난 거예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해도 몸무게가 73kg를 넘어가니까 무릎 꿇고 하니까 발등 이런 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여 이제 하면서 무릎 꿇고 성경을 잘 못 읽고 이제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마음 자세. 저도 이제 그 흉내를 그대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배 깔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먹으면서 있잖아요. 새우깡 먹고 뭐 먹으면서 배 깔고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경외함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을 딱 읽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딱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이제 39관은 못하겠어요. 제가 이걸 사실은 39관까지 하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지금 조금은 약간 지금 제가 좀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재밌게 쭉 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막 사건을 해서 쭉 광야를 오는데 굉장히 좋았죠. 막 도표도 보고 신나면서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좀 신명기 내용이 그건데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한다 해서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곧 끝나게 되고 아마 이제 여호수아부터 하면은 다시 흥미진진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아마 또 그런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 보면은 계속 그걸 반복이에요. 반복.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앞에서 있던 말씀을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말씀을 또 다시 전부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 말씀대로 하고 싶지만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네, 절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허튼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들을 못 삽니까? 첫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게 뭐냐?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더 저에게, 제가 이제 98년도에 7월 24일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무슨 은사가 나오냐면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9가지 은사를 준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 은사를 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애원도 하게 되고 방언은 했지만 통역을 못했었는데 방언 통역도 하게 되고 영분별도 하게 되고 이런 건 이제 못했는데 영분별도 하게 되고 이런 걸 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어때? 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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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도 더 빨리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보다 더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행복을 가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달릴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번은 읽어봐야 돼. 거기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걸 이제 거기에 기록이 났잖아요. 이걸 보고 아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 깃들기를 바랍니다.